델타 변이 유행이 여전히 심각한 인도에선 최근 델타 변이의 돌연변이인 델타 플러스까지 등장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백신 접종에 힘쓰고 있지만 접종 속도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김성미 리포터입니다. 지난 5월 초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40만 명이 넘었던 인도. 최근에는 10분의 1 규모로 줄어들면서 2차 대유행 거센 폭풍은 꺾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인도의 코로나 상황은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지금도 하루 확진자가 수만 명씩 나오는 데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알파 변이보다 감염력이 60%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진 델타 변이 감염자는 최근 한 달 동안 인도 신규 확진자 중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인도 정부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65%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자국산 백신 코백신 등의 무료 접종을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 중입니다. 올해 안에 모든 성인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물량 부족이나 도시와 농촌 간 백신 보급 격차 등으로 2차 백신 접종률은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최근 마하라슈트라나 타밀라도 등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델타 변이의 돌연 변이인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까지 잇따라 확인된 점입니다. 델타 플러스는 델타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강하고 항체 치료제도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This variant, Delta virus variant is more like affect the mostly affect the body. 자다 히 affect the body고. 인도의 경우 델타는 이미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델타 플러스는 수치기만 해도 전염이 될 수 있다고 해서 13억 인구가 있는 인도에서 전파력이 더 높고 빠르게 확산이 될까봐 우려스럽습니다. 인도 당국은 델타 플러스가 발견된 지역에 외출 가능 시간을 제한하는 등 바이러스 전파 차단에 나섰습니다.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역 봉쇄를 했을 때 경제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델타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봉쇄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구르가온처럼 델타 플러스가 발견되지 않은 지역은 봉쇄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이미 올가을 전 세계 3차 팬데믹 경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인도의 봉쇄 완화가 델타 플러스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YTN 월드 김성미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호주에 델타 변이 감염자가 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 대상 연령 제한을 없앴지만 그동안의 강력한 봉쇄령이 역설적으로 낮은 백신 접종률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윤영철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시드니 공항 리무진 버스 기사가 외국인 승무원으로부터 감염되면서 촉발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시드니 지역에서만 보름 만에 200명에 가까운 감염자가 나오자 당국은 시드니와 인근 지역에 봉쇄령을 내리고 필수 목적의 외출만 허용됐습니다. What is really scary about the Delta strain? If you look at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you know, two cases become 20, become 100 or 200 very quickly. 하지만 반복되는 고강도 봉쇄령에 정부가 백신 접종률은 높이지 못하고 봉쇄만 거듭한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Look, it's devastating. You know, when the country's broken up into states with border closures, it's has a terrible effect on the economy and people's just general health. So 자영업을 하시는 교포들이 많은 상태인데 그런 교포들께서 좀 어려운 상황이 다시 또 직면하고 있어서 좀 풀리다 싶으면 다시 봉쇄하고 실제로 호주의 2차 접종률은 약 7%.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은 호주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저런 부작용 사례가 들리니까 굳이 내가 당장 위험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시고 백신을 많이 미루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델타 변이의 첫 감염자인 60대 공항 리무진 버스 기사 역시 고령의 고위험 직업군인데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신 불신에 따른 낮은 접종률과 국경 방역의 허점이 이번 확산 사태를 부른 만큼
백신 접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접종을 해야 될 요양원에 있는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이런 사람들조차도 30% 40%가 또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또 일선 보건 근무자들한테 의료가 아니, 의무가 아닙니다. 그냥 안 맞으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지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당국은 오는 9월까지 모든 요양시설 종사자들에 대해 백신 의무 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가 확산 중인 만큼 낮은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강도 대책도 내놨습니다. 그동안 혈전 부작용 우려로 60세 이상에게만 허용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연령 제한 없이 모든 성인에게 접종하기로 하고 자문 의사에게 면책권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호주는 강력한 봉쇄로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기도 했지만 백신 확보와 접종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기한 봉쇄와 고립만으로 팬데믹을 이길 수 없다며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YTN 월드 윤영철입니다. 석 달 전 봉쇄를 완화해 일상 회복에 나섰던 포르투갈에도 델타 변이가 무섭게 퍼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믿고 관광 산업을 살리기 위해 방역에 빗장을 풀었다가 수도 리스본은 이동 제한까지 맞게 됐습니다. 남태우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야간 통행 금지 조치가 부활된 리스본 거리. 통금 시작 시간인 밤 11시를 앞두고 거리는 한산해졌지만 통금 시작 후에도 거리를 돌아다닐 경우 경찰의 검문을 받게 됩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한 포르투갈, 리스본 등 주요 지역에서는 두 달 만에 다시 야간 통행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포르투갈은 1차 백신 접종률이 60%에 달하지만 30세 이상만 백신 접종이 가능해 백신을 맞지 않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5월 전체 감염자의 4%에 불과했던 델타 변이 감염이 한 달 만에 약 50%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수도 리스본에서만 신규 확진자 10명 중 7명이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리스본과 다른 지역 간의 이동 제한이 강화됐습니다. 주말 동안 리스본 지역 출입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Nós queremos que isto acabe o mais rápido possível, mas contra factos não há argumentos e os casos estão realmente a subir outra vez e pronto, e acho bem que pronto, se tomem as medidas necessárias para que isto não dure para sempre. E o facto de não medirmos as, ou termos o conhecimento das variantes que existem no nosso país faz com que um vírus que é uma variante que tem uma alta capacidade de contagiar pessoas se espalhou demasiado depressa sem o nosso conhecimento. Portugal이 유럽에서 영국 다음으로 델타 변이의 대규모 확산지로 꼽히는 데는 EU와 영국발 입국 제한 규제를 섣불리 풀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보건 당국이 뒤늦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영국발 입국자에게 14일간 의무 격리를 하도록 했지만 이미 델타 변이가 퍼질 대로 퍼진 뒤였습니다. 또 EU와 일부 국가 해외 관광객의 경우 PCR 음성 확인서만 있으면 격리 없이 입국할 수 있고 관광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단속하지 않는 등 방역이 허술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As exceções contra os turistas são vagas, porque os turistas estão a vir para cá e a fazer mais ou menos o que querem. 지금 해외 관광객 유입 때문에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만큼 방역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수준은 좀 느슨하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광 산업의 회생을 위해 외국인 입국자 방역을 풀었던 포르투갈에서는 여름 휴가와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가 맞물리면서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마저 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귀국 뒤 델타 변이의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내 외국인 입국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YTN 월드 남태호입니다. 미국 시카고가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미 전역에서 처음으로 경제를 전면 재개하며 일상 회복에 들어갔습니다. 오랜 봉쇄 상태에서 벗어난 시민들은 이번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전 세계에서 번지고 있는 델타 변이가 미국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방역 정책 재개를 두고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카고에서 장원성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11일 미 전역에서 가장 먼저 모든 규제를 풀고 전면 개방한 시카고.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각지에서 몰려든 수많은 인파가 시카고 최대 규모의 공원을 찾았습니다. 마스크를 낀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I'm really excited that everything's open back up today. Look at all the people out here. We have an amazing day. Sunny, it's warm, and it's the perfect spot to open up the park again. 시카고가 속한 일리노이 주에선 18세 이상 성인 인구의 약 72%가 최소한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시카고시는 높은 백신 접종률로 가장 먼저 일상 회복에 나서면서 대규모 행사와 회의 등의 인원 제한을 없애고 주민들의 일상 활동을 독려했습니다. We're so grateful everything's reopening. It's a great way to celebrate our freedom once again. 하지만 봉쇄 완화가 섣부른 조치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근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일상 복귀는 반갑지만 델타 변이가 여전히 걱정이란 반응입니다. 지금 사실 좀 얼떨떨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팬데믹인데 이렇게 모여도 괜찮을까? 근데 또 사람들 마음이 다 아 이제 백신 맞았으니까 조금 괜찮지 않을까? 지금 일단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 아직까지는 조심했으면 좋겠고. 미국 역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배종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까지 나서 백신 접종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We all know powerful variants have emerged like the Delta variant. But the best defense against these variants is to get vaccinated. My fellow Americans, it's the most patriotic thing you can do. So please, if you haven't gotten vaccinated, do it. Do it now. For the Pfizer vaccine, that it was 64% effective in preventing actual infections. So it has a lower efficacy than we had seen with other variants. However, it's very effective, over 90% effective in preventing hospitalizations. 앞서 백신 접종률이 높았던 이스라엘도 델타 변이로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을 재개한 상황.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가 빠르게 퍼지는 만큼 일리노이 주 정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화에 재검토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시카고에서 YTN 월드 장원석입니다. 지난 5월 7천 명대에서 줄곧 하락세를 보이던 하루 신규 확진자가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는 일본. 현지 정부는 긴급사태 해제 3주 만에 결국 도쿄에 제4차 긴급사태를 발령했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방문한 해외 선수단 중 델타 변이 등 코로나 감염자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불안은 더 커집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림픽이 시작되면 도쿄에서만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폭발적 감염 확산으로 현재 30% 수준인 델타 변이 감염은 이달 중순에 50%를 넘겨 주류가 될 거란 경고도 내놓고 있습니다. 델타 株가 요리 만연 することは 명확なので, それはまたちょっと医療の逼迫とかにもつながるのかなと重症になったとか そういうことがあった時にこうどうやって医療を受けられるかっていうのとかもちゃんと 최근까지 여론조사에서 올림픽 취소와 재연기를 요구하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60%가 넘을 만큼 올림픽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은 부정적입니다. 마을이모 아마 賛成ではないかなという感じますね。なんかやっぱ海外から人が来ちゃうので、まだコロナが収束しないのに開催するっていうのは僕は良くないと思います。 이런 분위기 속 아베 전 총리는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반일적인 사람이 이번 도쿄올림픽을 반대하는 것이라면서 올림픽 반대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언급하며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코로나 확산에 빠진 일본. 일본 정부는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도쿄올림픽을 사상 초유의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YTN 월드 박병현입니다. 미얀마에서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 일어난 지 다섯 달이 넘었습니다. 미얀마에는 민주진영이 세운 국민통합정부 NUG가 들어섰고 통합정부가 창설한 시민방위군과 미얀마 군부 사이 총격전이 이어지면서 내전이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글로벌 리포트가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대변인 사사 박사를 연결해 현지 소식과 임시정부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19 is rising repeatedly.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have predicted that 27 million people of Myanmar are going to be under the poverty line, starving. 27 million people of Myanmar, which is half population of my country, within a year, they will be forced to live under extreme poverty. That is unacceptable. 미얀마 government, Korean Parliament of Korea will invite us to the hearing or to address them. Korea has history that's similar to what history that we are facing in Myanmar. Because Korea was in some history that under the military regime, but the people, the brave people, the courageous people of Korea have overcome them. And you have built democracy. We want you as a role model, Korea role model. We want you as a leader for us in many ways. And we need such kind of guidance. 직접 만나고 서울민한 대학 인근입니다.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스위스 트리에서 러시아 플라드보스토크에서 독일 함부르크에서 YTN 월드